네, 안녕하세요. 블루레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액상실 물뜯기를 해볼 건데요.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은 액상실 주제랑 경화제 준비해 주시고요. 다음에 서클통, 종이컵이랑 서클컵, 그다음에 이쑤시개, 그다음에 물뜯을 것이랑 물뜯을 통 준비해 주세요. 일단은 여기 종이컵에다가 액상실 리콘을 따라주세요. 아, 그 전에 진짜 필요한 거. 휴지 아니면 물티슈가 진짜로 필요해요. 네, 일단 따라줄게요. 저는 조그만 뜨기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따라줄게요. 무슨 장난 아니다. 한칸 올릴게요. 잠시만요. 한칸 올렸고요. 좀만 따라줄게요.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반밖에 안 남았어요. 오늘 샀는데 반을 오늘 다 썼어요. 요 정도만 쓰면 될것 같기도 한데. 저거 딱 머그컵 두 개만 할 거거든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. 제가 지금 이제 몰드뜨 접시 그릇들이 별로 이젠 다 없거든요. 이사사에서 더 물어받은 그릇들도 다 써가지고 그릇들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아. 여기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. 한요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네요. 이제 여기를 휴지로 닦아주세요. 휴지로. 안 보이시죠? 네, 휴지를 닦았고요. 제대로 닫아주세요. 그 다음에 경화제를 달아줍니다. 경화제는 이 막이 있어가지고 막 꺼내는데도 진짜 힘들어. 손잡이 기신 분이 좀 빼기가 편할 거예요. 경화제가 손에 묻으면은 진짜 뭔가 따끔따끔거려요. 아까 전에 처음 했을 때 경화제가 손에 묻었는데 엄청 따가웠어요. 그래서 경화제가 손에 묻으면은 금방금방 닦아주셔야 되고요. 여기도 묻었어요. 책상에도 묻었고요. 꺼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. 그다음에 주요 인물. 아, 주요 인물이래. 조금만 해주세요. 그다음에 섞어줄게요. 색깔 맞춰가면서 더 넣고 아니면은 더 넣어주세요. 색깔 보면서. 이거 너무 연해. 섞을 것이 있잖아요. 딱딱하면은 더 좋아요.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잘 섞어주세요. 아래에 있는 흰 색깔들 주제가 잘 섞이게 좀만 더 넣을게요. 이건 주제를 조금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경화제가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액상실 리콘이 딱딱해질까봐 조금씩 넣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목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 점, 그리고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머나. 조금만 더. 이 정도? 이게 손에 묻으면은 바로바로 닦아주세요. 지금 여기 손에 묻었죠? 이렇게 해줍니다. 오늘 영상을 진짜 많이 올린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이 못 올려가지고 오늘 택배들도 바로바로 오늘 다 오고 그래가지고 찍는 거예요. 여러 많이. 어저께 타이니몰에 입금을 했는데 오늘 왔어요. 엄청 빨라요, 타이니몰.
배송장. 그다음 거기다가 썰기까지. 지금 손에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휴지를 닦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첨가할까? 제가 경화제를 많이 더 달라고 배송 메시지에 그렇게 넣어줬어요. 그렇게 썼거든요. 그런데 진짜 경화제 짱 많이 왔어요. 지금 14개, 15개 이거까지 합하면 15개를 썼는데도 요만큼이나 나왔어요. 1kg짜리 만드는 양을 이거 넣어주셨네요. 제가 이거 너무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기들 짱 많이 봤거든요. 근데 1kg짜리 양이 경화제가 왔네요. 손에 계속 묻네. 바로바로 닦아주셔야지. 좋아요.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. 섞어주는 데만 6분이 걸려요. 5분 정도가 걸렸어.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. 어머나. 이게 진짜 껌같이, 껌보다는 더 찐득찐득해, 뭔가. 여기다가 부어줄게요. 어머나, 붙었다. 옆으로 가라고 밀었는데. 어머나. 잠시만요. 네,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모자를 구웠는데. 모자르나? 어머나, 묻었어. 어머나. 주제, 경화제가 잘안 섞였나? 아, 여기 제가, 요런 데 경화제가 묻혀 있잖아요. 그걸 내려오면서 묻었나 봐요. 이렇게 잘 담아주세요. 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기포 터뜨리는 거랑. 이거 액상 실리콘 만드는 거, 다 모든 거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는 작업들이 한 개라도 망치면은 잘 얘가 안 굳거든 잘안 되거든요. 기포 터트리는 거 망치면은 그릇이 제대로 안 떠지고 주제 많이 넣으면은 경화 그거 너무 규제는 많이 넣고 경화제는 조금 넣으면은 얘가 몰드가 아예 안 떠져요. 그 다음에 이거 잘안 섞으면은 잘안 마르고. 비율도 잘 맞춰야 되고. 진짜 힘든 것 같아요, 만드는 게.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다음번에 그릇 안 사도 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이거 사는데 총 29,000원 들었거든요. 우레탄도 포함해서. 그래서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아래가 안 들어갔어. 잠시만요. 네, 다 넣었어요. 한칸 내릴게요. 지금 한칸 내려도 될것 이렇게 해서 기존 기포로 터뜨려줍니다. 여기 아래 다 깨끗하게 넣었어요. 깔끔하게. 이렇게 기포로 이제 잘 터뜨려주세요. 기포 터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겉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가위로 잘라도 되니까, 자르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터뜨려도, 이렇게 톡톡톡 해주세요. 지금 밤이어가지고 잘 못하겠는데, 기포가 왜안 올라오지? 네, 이렇게 잘 해주시고, 8시간, 여기, 어디 있지? 좀 6시간. 경화 시간은 6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, 경화 시간은 6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, 8시간 굳혀야 돼요. 지금 6시간 굳은 거 있는데, 다안 말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8시간 굳혀야 돼요. 이거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꿔야 돼요. 이렇게 기포도 여기 잘 터뜨려 주시고요. 계속해서 터뜨려 주세요. 네, 그러면은 이상으로 블루레몬의
액상 실리콘 물도 뜨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